아, 파이널 판타지 3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케로베로스한테 물려서 죽고, 그 전에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초록색 아줌마한테 죽고,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노가다 뛰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걸 7, 10. 그리고 이제 눈알 괴물한테 죽고, 많이도 죽었는데 레벨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레벨업이 레벨 61이죠. 사실 레벨로 보기엔 헷갈릴 테고,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체력이 2500 정도였잖아요? 체력이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이래도 공룡 영상에서 나온 체력보다는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기 비행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래 보이시죠? 제가 2화 전에 여기서 방종했을 때 레벨이 47 정도였거든요? 지금 플레이 타임이 어디 30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노가다가 되고 있는데, 스토리 없이. 이거 설마 50시간이라고 말했던 게 스토리 없이 노가다 하는데 50시간인 건 아니겠지? 어찌됐건 레벨업도 했고요. 레벨업하는 과정에서 숙련도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36에 닌자를 좀 올려놨어요. 아이템은 어차피 하이포션만 나오니까, 찾아봤는데 하이포션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예 확실히 이기던가, 아예 확실히 져서 방종하고 노가다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세계를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겠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야. 죽어라. 계속 훔치게 되잖아. 도가 운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나눠주었다. 내 병은 되살아났다. 진심으로? 잡았다. 드디어 하나 컷. 그래도 나름 이게 맞아요. 근데 만약 한명 점사당했으면 전멸당했겠죠? 너무 끔찍하죠? 레벨 올라가고, 숙련도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씩 강해져야 돼. 넌 뭐야? 나는 어둠의 전사, 천년 전 빛의 범람을 막은 사람 중한 명이다. 나도 힘을 빌려주지. 빛과 어둠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빛과 어둠이 섞이게 되면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생겨나지. 세계는 무로 시작돼 무로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에너지가 있다. 너희에게 희망으로 부르는 것이다. 세계는 어떤 힘을 다시 무로 돌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 빛의 세계도 어둠의 세계도 그것을 거부하고 희망과 사랑이 남아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무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르다. 말 더럽게 맞네 진짜. 자, 갑니다. 두 번째 보스. 최종 보스 포함해 한 3명 더 남은 거지. 이거 잡아도? 다음 뭐야? 이거 불의 보석인가 보다. 어차피 하이포션 줄 거지? 뻔하지 뭐. 최종 보스까지 하이포션 줄것 같고요. 애초에 최종 보스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아이템을 주겠어? 죽어라, 빛의 놈들. 아이, 호쾌하네. 야, 개쎄 보여. 그렇지. 그렇지. 용기사 세다. 극후반 되니까 굉장히 좋네. 정만 잘 만나면? 숙련도 올라갔습니다. 피닉스의 깃털 얻었고요. 또야? 알아서 진정해. 나도 힘을 빌려주지. 네 개의 크리스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잔대가 색을 정식해 네개 중에 두 개의 크리스탈의 빛이 봉인됐어. 모든 걸 무로 되돌리기 위해. 빛과 어둠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에 보자. 맥 때문에 점프하는 의미가 있나? 죽었어! 묻힌. 한 명이 그랜저를 하고 있는데? 숙련도 올라갔고요. 뭐 좋습니다. 경치 어차피 노나 먹어도 되니까.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둠의 전사. 나도 힘을 빌려주지. 어둠의 전사가 세계가 무로 돌아간 걸 막았지만 이제 균형이 뒤바뀌어서 빛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 원래 세상이 이제 빛이 너무 눈부셔서 어둠의 전사가 뇌절했는데, 이번엔 이제 어둠이 뇌절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치. 2만 데미지. 회복해봐. 회복 두번다 해. 만 채워봐. 더 세게 때려주겠어. 플레어. 좋아요. 플레어 뭔가 활약한 것 같죠, 이번엔? 가다가 한 번만 더 잡으면은 레벨업 할것 같은데. 레벨업 했네.
좋아요. 성능 놀라고요. 인구수도 레벨업. 인구수가 에이스입니다. 나는 어둠의 전사, 빛의 범람을 먹은 사람 중 한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대사 다 다른 거 너무 역겹고요. 어차피 같은 말 할 거면서 힘이나 빌려주세요. 보스전이다 이제. 엔딩이다! 여기냐? 아, 긴장되는데 나? 뭐 부족한 거 없죠? 아, 없습니다. 플레어만 쓰면 돼. 플레어 6번 쓸 수 있고요. 어레이즈도 5번에 뭐 케알라 같은 거는 케알라가 포함... 케알가 포함해서 이제 40번 충분하죠? 나는 어둠의 구름, 어둠을 범람시켜 이 세계를 그리고 너희의 빛을 세계를 무로 되돌릴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될걸? 우리 세계는 무로 만들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 끄덕. 하하하, 여기는 어둠의 세계. 빛의 힘만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빛의 사전사만이 아니다. 아, 어둠의 전사네요. 아, 얘가, 아, 얘가 계속 나온 게 아니라 4명이었던 거야? 다 똑같은. 아, 그랬구나. 아, 아, 이래서 4명을 해방해 준 거구나, 내가. 아, 나는 같은 놈이 계속 나온 줄 알았는데. 에이, 시끄럽다. 어둠의 크리스탈의 힘이 없어도 너희를 쓰러뜨리고 이번에는 너희의 빛의 힘으로 세계를 무로 되돌릴 것이다. 이거 모르고 그냥 가운데 싸웠으면은 다시 이벤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은 힘은 없어졌나봐요. 그럼 죽을 일만 남았죠? 내가 먼저, 그렇지. 야, 그러지 마. 먼저 힐해. 파동포 먼저 날라왔으면 전멸당했잖아. 그렇지. 아, 무한이야. 영원히 끝나지 않아. 케알가 13번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끝나... 그렇지. 본진 점사해도 됐겠는데? 도전까지 달성. 야, 강했어. 근데 무슨 약점이 있고 상태 이상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딜만 셌어. 상성이 없었어. 아, 끔찍했습니다. 이겼어요. 아이고, 한 시간 지났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였다. 어느 날 빛과 어둠이 생겼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별, 땅, 물, 불, 그리고 생명, 시간은 그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생명은 다음 무언가를 창조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빛으로 세계를 밝히는 것. 희망이라는 에너지를. 언젠가 다시 빛과 어둠이 겹쳐지고 모든 것이 무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둘로 나누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엔딩을 글로만 끝낼 생각이니? 꿈, 절망, 사랑,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 아니, 저기 이미지라도 좀 띄워주시지. 너무하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것에선 찾아내야 된다. 아...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빛, 모든 것을 비추는 빛, 희망을. 아... 세상이 힘들어도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다들 어, 언제 와 있었어? 와 있었으면 도와줘야지. 해냈구나. 아, 왜 주인공은 안 보고 자꾸 호비지만 봐. 하긴 귀엽게 생기긴 했지. 토끼기. 토끼기야, 고양이기야. 마법사 멸시하는데? 하긴 힐러는 중요한 역할 했어. 힐러 없으면 졌어. 진정한 용사로군. 장하다, 장해. 법사가 너무 한 게 없어. 그렇지. 대단한데? 좋아요. 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죠. 자, 다같이 돌아가자.
아유, 1990년도에 나온,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30년 전 게임. 아까 저장할 때 플레이타임 28시간이었죠. 한 29시간이겠네요. 30시간이나.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금 녹아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겠. 무슨 말을 다? 자, 그럼 암으로 돌아갈까? 할아버지 리더, 오, 다들,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당연하지,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덕분에 새끼를 구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할아버지 사용사에게 맡기라고, 언제 한번 우리랑 함께 수행하자고. 파하하하. 잘 가라, 또 만나자. 아, 이렇게 다 헤어지는구나. 이거 황제인 것 같죠? 구도가? 시로니아다. 돌아왔군요. 아, 황제 이름이 아루스였군요. 처음 들은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같이 내리네? 아, 뭐, 당연히 같이 내려야겠지. 왕좌에 딱 앉아줍니다. 고마워, 아루스 왕자. 아니지, 아루스 왕. 얘 근데 혼자 일어날 수 있나? 다리가 짧아서? 당신의 빛의 마음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해야죠. 고맙습니다, 빛의 전사들. 당신들에게 배운 용기 잊지 않고 저희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템으로 주면 좋겠는데? 감사는? 아유, 병사가 카레 맛이네요. 어휴, 상도도 없게 황제님한테 지금 손인사를 하네.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아, 계속 이동을 하죠. 좋은 배를 놔두고. 갑자기. 아, 도가 저택 이제 내 건가? 도가 죽었잖아. 아니네, 부유성으로 가나 보네요. 방향이. 이제 곧 카난이네. 벌써 도착했어. 할멈이 기다리네. 세상에 평화가 되찾아졌는데 부유성이 날아다닐 이유가 있나요? 대추 내린다고 합니다. 볼일 있어 내려야겠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생긴 거만 보면 얘가 주인공 같아. 살리나 말이야. 아, 마을에 있었거든요. 저 대슈를 기다리는 여자애가 한명 있었어요. 제가 압축판에서 편집을 했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가지고 누워서 기다리는 여자애였거든요. 잘 풀렸나 보네요. 부유대륙 내부죠? 오, 저건 시드의 집이 있는 마을이죠? 카난인가요? 대슈까지 내려주네? 아, 맞다. 카난의 대슈 여자친구가 있지? 할멈. 할멈도 저희 파티가 엘릭서로, 최초로 먹은 엘릭서로 살려줬죠? 살리나. 건강하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잘 지내는 걸로. 여러분,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다 보고 있었던 건가? 모험하게 되면 또다시 불러달라고. 꽉 잡혀 살겠다, 꼴을 보니까. 잡혀 살지 말고 언제든지 놀러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 아, 얘는 이제 대장장이의 딸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타카에게도 인사를 전해줘. 시드 대슈 잘 있어. 근데 저거 머리에 있는 거 초콜릿 아니야?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인 머리에 있는 거. 사라공주님, 사슨성으로 돌아갑시다. 인구수는 원래 이제 성의 병사였죠. 게임 시작할 때는 단검 하나 들고 있는 스핑이었지만. 지금은 용기사입니다, 무려. 용기사가 됐으니까. 공주랑 데이트도 할수 있죠? 지금까지는 노비였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 자동으로 움직이겠죠? 성으로 가나 보네요. 인구수는 우리 이제 4명 4인판 멤버인데, 성으로 안 가네?
우리 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길다 엔딩이. 드디어 돌아왔어. 자, 가자. 와, 이게 1시간 넘을 줄 상상도 못했다.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기면은. 이겼는데 1시간 걸려서 한 번에 이겼는데. 토파파 어서 와라. 저 토파파는 이제 호빗의 아빠고요. 옆에 있는 이제 아줌마는 저희 엄마네요. 아, 니나. 도박팀 어서 오렴. 우리가 해냈어요. 아,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하구나. 너 잘했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 텐데. 원래 이제 마을에서 호빗이가 쭈구리처럼 살았는데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죠. 전설하는 게 진짜였구나. 이제 마을에서 춤추는 인구수한테 수작 부리고 용기사한테 수작 부리고요. 아 그래, 인구수가 에이스인 걸 알았어 쟤도. 아, 세계는 어둠에서 해방됐고 빛의 마음 덕분이다. 아, 나는 마인이지만 흑마법에서는 빛이 크리스탈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아, 이게 옷이 아니라 가슴골이었어? 충격. 어둠 사라지고 빛이 세 개를 비춘다. 새벽에 왔구나. 마우스 치워야겠다. 에프치 에이치 JK 네, 레벨 63으로 끝났고요. 포켓몬스터 같네. 호빗도 63, 레피아 62, 잉무스 63, 사라공주, 시드, 대쇼, 헷, 무리무녀 아리아. 얜 죽었었던 애죠. 비교적 초반에 알루스 왕자. 네 명의 할아버지. 아, 초반은 아니구나. 마도사 도가도 죽었죠. 우네와 앵무새. 우네도 죽었죠. 앵무새 살아있나? 앵무새 뭐 먹이 못 먹으면 죽는 거지 뭐. 엑스칼리버. 저건 무슨 책? 장로의 지팡이. 봉구딘인가? 양파기사. 저건 뭐죠? 몽크도 있어. 백마법사. 흑마법사. 아, 자주 본 이미지죠. 정마도사, 사냥꾼. 아, 할 거리도 다행이다. 나이트, 도적. 많이 본 이미지죠. 학자. 아, 풍수사가 은근히 셌죠. 용기사. 용기사는 인구수가 많네. 어울리네. 바이킹. 마검사. 소환사. 환술사구나. 아, 음유신. 공수가. 도사. 아, 도사라는 이름이 너무 안 어울려. 마인. 마계 환술사인가? 마계술사인가? 현자는 흑마법이랑 백마법 전부 쓸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닌자. 토파파. 촌장 할아버지. 대슈 안에 쿠포 뚱뚱한 쿠포 그니까 아니거나 그 초코보 뚱코보 배진아 그만 나와. 한번 나왔던 애들까지 다 나오네 이씨. 저기 크라켄이라니. 황금기사 부왕 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것봐 뼈뼈. 아, 이렇게 엔딩이 됐습니다. 1시간 10분 걸렸네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었죠? 에필로그는 없는 거야? 아이고, 뭐 계속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아직 안 정했는데 포도킹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클리어 시 레벨과 아이템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슬롯에 하죠? 아, 뭐, 수고하셨습니다. 별 3개는 날 평가하는 건가? 뭔가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결정을 한번 해볼까? 저장이네. 타이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불러와 보죠. 어떻게 되나? 아, 여기서 불러와 주는구나. 와.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파이널 판타지 뭐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팀에서 지역 제한이 걸려있는데, 우리나라 제한이. 4, 5, 6, 7, 뭐 이런 거다 나올 것 같고요. 언젠가 즐겨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뿅!